위원님. 네. 어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 반갑습니다.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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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무더위였는데 오늘 이렇게 좀 비가 내려서 오늘부로 이렇게 무더위가 좀 꺾여서 우리 삶이 좀 그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맞춰서 예. 때마침 가을 비도 내려졌네요. 네, 그만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당선된 지 이제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예. 사실 미혼은 해결헌이라고 사실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회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 저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그러면은 예.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의원님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를 위해서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의원님에게 이 전주시 의회 본회의장은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의원들에 비해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1995년도에 5대 의원에 당선이 됐었어요. 예, 예. 2010년도에 15년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15년 만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2019년도니까 9년 만에 다시 또 입성을 하게 돼서 예. 사실은 누구 붙지 않게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중간에 뭐 도의회 본회의장도 들어가셨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도에 갑자기 있어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기게 돼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도원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참 어렵지만 그때는 국민의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출마해서 10대 도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뭐였어요? 사실 제가 작년 우리 그 민평당이 지역구 도원이 단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민평당이 1%일 때 제가 39% 득표를 얻고 예. 낙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정치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보궐에 또 이번 선거도 사실 불행한 선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우리 유권자들이 일꾼을 뽑지 못했다. 당만 보고 찍었다. 그래서 다시 사실 강력한 출마 권유가 제일 컸던 것도 사실 출마하게 된 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9, 한 5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또 3선의 시원이 되면서 예. 제 나름대로의 조금 어떤 무게감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또한 우리 당에 채 있는 민주평화당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다수의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율을 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제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방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민주평화당이 사실 많이 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분당 사태도 있고요. 네. 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최 의원님께서는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3년 전에 우리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예. 많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한정당이 국민의당 해서 사실은 지지를 해줘서 압도적으로 전라북도 국회의원도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 민심을 저버리고 또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도 나눠지게 됐어요. 또다시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당을 깨고 3년 전과 같이 되돌아가서 민주평화당을 깨고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일부 이렇게 제3대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 그 출세를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냐 예. 솔직히 저는 괜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이 도민이 선택했으면 선택은 정당을 가지고 또다시 심판을 받고 또 도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분당의 사태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의회, 전주시 의회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소수 정당이신데 네. 또 당마저 좀 요즘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어서 네.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신동이 지역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종합경기장 문제가 네. 여기 출연하시는 의원님마다 네.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곤 하셨는데 의원님 본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종합경기장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외투법을 적용해서 최소 50년, 길게는 한 번 연장하면 뭐 99년 미만, 거기서 연장하면 197년. 예. 사실 종합경기장이 50년, 100년, 200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롯데한테 넘겨주면 저는 영원히 롯데 땅이 전주 시민의 땅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저렇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주는지 사실 지역은 그 전주 시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특히 저거는 저 종합경기장은 도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맞습니다. 우리의 예. 땅입니다. 저것을 우리 전주시장 한 분께서 저렇게 결단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짧게 좀 대답을 네.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종합경기장 롯데가 참여한 개발 방식이 아닌 어떤 개발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굳이요 그 종합경기장 개발을 한다면 저는 꼭 그런 판매 시설이 아닌 전주 시청이 그리 청사가 옮겨가도 저는 좋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멋지게 정말로 아름답게 꾸면서 우리 관광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구태였고 그런 판매 시설을 해준다면 영등포 역사와 같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예. 현대나 뭐 그 신세계나 어떤 업체가 오면 지금 훨씬 좋은 조건에 전주시 재정이 살림이 지금보다 몇 배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예,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뜨거운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자죠 아직까지는 예, 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요. 네네. 이번에 출마하실 때 보궐선거 출마하실 때 예. 가족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지방선거 때 그 사실은 제가 도원 낙선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에 지역구에 당선된 민주평화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대선도 많이 가져왔지만 이후에 어떤 제가 부족해서 낙선을 하고 난 뒤에 예. 사실은 정치를 안 하려고 저희 집사는 약속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에 출마할 때 저희 집사람 저에게 가족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전주 시민께 약속을 하고 서신 동민께 약속을 하냐. 뼈가 있는 얘기네요. 가당치도 않다. 출마하지 말라. 네네. 사실 그 말 들어서 제일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번 저 선거 역시도 저는 아마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출마 권유했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예, 예. 어떤 후보가 출마하든 하든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서신동의 유권자들이 정말 일꾼 제대로 이번에 다시 우리가 보내야 된다 해서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도 한다는 것도 제가 말기기도 했고 많은 분들 그런 권유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정치인이 거짓말한 건 맞죠. 예.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이번 선거도 역시 보궐에 출마하게 돼서 참 다시 우리 전주시의회 11대 이렇게 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아내분 그리고 가족분이 예. 결국엔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가족이 받은 가족하고는 별개잖아요. 네네. 가족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걸 이렇게 바라는 아마 어떤 의원님도 찬성하는 그 가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마지못해서 예. 따로 와주지. 근데 당선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사실 왕방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되고 나니까 정말 주민과 약속 잘 지켜라. 따끔한 또 이렇게 충고도 해주더라고요. 가족과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아, 그랬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선되고 나니까 역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역시 당신이 가야 될 게 예. 정치인가 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 다행입니다. 네.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오늘 출연 소감 간단히 좀. 요즘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금 시민들께서 경제 파탄, 가정 파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제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한 사람부터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변변한 일자리도 만들어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우리 전주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의원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뚝심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좀 꽃길도 가끔씩은 걸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소속 최명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많이들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우리 그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주 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전북경제, 전주경제에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 없는 우리 전주시가 빨리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부족하고 많이 염려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 시전해가면서 우리 전주 시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간 우리 전주 시민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말 신선한 가을날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